예, 오랜만에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리려고 그래요. 제 근황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저께 오늘 또 상당히 재밌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었죠.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정 전문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풀텍스트 오브 러시아 노스 코리아 스트레이트직 어그리먼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데서 전문을 다 공개를 했네요. 한번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니까 여기 협정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더 놀라운 겁니다. 반드시 언급되어야 되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니까, 요 협정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4,800만 인구 중에서 단한 명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개발자이긴 합니다만은 저라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협정의 의미는 일단 써 있는 거, 협정에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적혀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더 중요해요.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자, 적혀 있는 내용 뭐냐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러시아와 북한, 조선 간 사실상 연방이죠. 연방 수준으로 합치. 요게 적혀있는 내용, 굉장한 내용입니다. 굉장한. 그러니까 두 나라의 독립적인 국가 간의 협정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단 내용 자체도 거의 23조까지 나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협정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고 사실상 합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냐니까, 이미 세계 경제력 군사력 1위, 세계 군사력 1위, 경제력 4위입니다. 그죠? 요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일본 경제력을 제쳤어요. 저는 2026년경에 제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2023년에 월드뱅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4위로 봤어요. 일본을 제쳤죠. 독일은 이미 제쳤고, 2022년에. 군사력은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있어요. News and World Report. 여기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언론입니다. 일단 등수 매기는 데는 대단한 언론사죠. 군사력은 세계 1위, 경제력은 4위인데, 이 국가랑 조선 북한이죠. 북한과 사실상 연방 수준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거. 요게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그럼 이게 지닌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은, 제 영상을 올리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쉽게도. 좀 보고 좀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뭐 딱히 아쉽진 않습니다만. 여기에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의 최대 수혜자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군사력 1위, 경제력 4위가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예요, 현재. 그러니까 러시아 인구가 1.34억 좀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일본이 1.25억 좀될 거예요.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근데 1인당 PPP가 러시아가 일본을 초래다. 일본인 개개인보다 러시아인 개개인이 더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건데, 이게 월드뱅크의 보고도예요. 월드뱅크는 친서양, 친미 기관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관에서조차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니까, 향후 격차가 점점 확대돼. 향후 격차는 더욱 확대돼.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가 일본이나 한국, 대만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월드뱅크의 예상이에요.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몇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죠. 근데 요런 국가랑 러시아가 이제 이게 러시아인데,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합친 거죠. 사실상 한 국가로. 조약을 보면은, 조약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명목상은 두 개가 독립된 국가지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뭐 연방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사실상 연방수를 합치한 것이 아닌가, 합치한 것이 아닌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일본보다도 더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언제? 10년 내에. 늦어도 10년 내에, 빠르면은 5년 내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 했었죠. 어쩌면 북한이 10년 내에 남한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작년에 얘기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 있는 협정문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어쩌면 북한이 10년 내에 한국보다 한국 경제력을 추월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일단 러시아가 세계 4위권이 되고, 그리고 중국이 세계 1위가 돼야 돼요. 전제 조건이 1위가 돼요. 경제력, 그죠? 요렇게 되었을 때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됐죠. 제가 요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이거 제가 뒷발이 엄청 좋아요. 소 뒷발로 쥐 잡는다고. 뒷발이 좋아가지고 뒷발질만 하면 쥐가 잡혀.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뭐냐니까, 러시아와 소련과 북한 간, 조선 간, 조소 협약, 협정, 조중 협정. 이게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았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왜 훨씬 더 중요하냐니까, 더 이상 북한은 통일할 생각이 없다. 통일할 생각, 의도, 희망, 기대 등등 아무것도 없는. 필요성이 없는. 필요성. 무엇보다도 통일의 필요성이 사라진 거. 성이 사라진. 남북통일에 왜 필요성이 사라졌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세계 군사력 1위인 국가와 경제력 1위인 국가랑 사실상 하나의 조중러, 세계 삼각동맹 경제협력체가 만들어졌는데 나만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네요.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무슨 전문가급도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주스 들은 얘기예요. 근데 4,800만 인구 중에서 주스 들은 사람들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주스 들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통일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한국도 더 이상 전쟁 준비, 남북 전쟁 준비 혹은 대비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한국의 모든 군사 편제, 국방비 지출 이런 것들은 다 남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짜여졌죠. 수십 년간, 지난 70년간 그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70년간의 판도가 지난 70몇 년인지 74년간 뭐 80년으로 보죠. 통일 해방부터 80년간 한국의 정치, 군사 구조를 지배한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이제 무효하다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남한에 간첩을 내려보내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간첩을 왜 내려보내? 통일도 안할 건데.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적혀 있는 내용과 적혀 있지 않은 내용.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제가 몇년 전부터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들은 다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정확히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제 뒷발이 참 좋긴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경제 토크 얘기가 또 있어요. 프리 이코노믹 이죠. 존. 그래서 제10항입니다. 제10항에 보면은 스페셜 프리 이코노믹 존을 구성을 한다고 돼 있어요. 각각의 국가에. 요게 이 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 간에 협력을 하려면은 제1단계가 뭐냐니까 각각의 국가에 경제 특별 자유 지대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특별 자유 도시 경제 특별 자유 도시라고 할까요? 경제 특별 이런 걸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 브릭스를 생각해야 돼요. 브릭스나 BR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150개 국가. 이 국가들도 이제 이번 협정에 언급된 것과 거의 같은 종류의 협정을 앞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예상을 해요. 이런 협정문을 참고해서 아마 이 협정문이 가장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앞으로 BRI에 참여하는 150개 국가들이 협정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 국가들도 마찬가지 특별자유도시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특별자유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니까 각국의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jurisdiction이 안 나와 있구나. 그러면은 registration, justice, 뭘까? justice, international justice, legal system, legal right, legal entity, legal assistance 좀더 보죠. 조금 더 이걸 조금 안 나와. 아, 못 찾겠네. 여기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의 통합 혹은 융합을 얘기라고. 그리고 인공지능 얘기도 나와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특별자유도시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입법, 사법, 행정을 통일해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의 체제죠. 체제의 통일이 필요하고 이걸 통일을 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ICT 기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도시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유형의 도시를 구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BRI 150개 국가들이 각기 자국 내에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 150개 국가가 서로 상의한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을 통일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를 건설하는 작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2025년 이후에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팀 주피터가 사실상 이미 5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특별자유도시, 그죠? 자유도시의 원형, 이러게 되나, 혹은 모델하우스라고 그랬나, 모델을 설계하고 및 코딩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사이트, 좀더 정리되면은 필 KR. 우리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유도시를 실제로 제주도에 한번 건설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건설을 해보려고. FIILKR. FILL이 아니라 FII가 두번 들어있죠. KR. 요 사이트로
아직까지 뭐 사이트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작업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네.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여기 있는 전문들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좀 하고는 싶은데 정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대단한 내용들,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아, 여기 있구나. 레지스트러티브, 그러니까 입법이죠. 그리고 행정, 그리고 로 인포스먼트, 사법. 그죠? 두 국가 사이에 어떤 입법, 사법의 행정 시스템을 디펜 컨택트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다른 사법 시스템, 입법 시스템, 행정 시스템을 통일해 나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 얘기. 정리를 한번 더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책은 올해 들어서 가장 센세이션한데 협정에 적혀 있는 내용. 협정에 적혀 있는 내용.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뭐냐니까 러시아 조선 간 어떻게 보면 거의 연방 수준. 연방 수준으로 통일하는 적혀 있지 않은 내용. 적혀 있지 않은 내용.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한, 조, 중, 러 간의 삼각 협력 혹은 융합 혹은 통일이 되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남북 통일은 관심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경제 특별 자유도시. 경제 특별 자유도시의 건설.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 팀 주피드 입장에서는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BRI 50 BRI라는가 브릭스죠. 브릭스. BRI 150개 국가가 앞으로 요런 종류의 특별 자유도시를 건설해 나갈 겁니다. 수백 개의 자유도시를 건설할 거예요. 수백 개 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요걸 어떻게 건설하냐, 도대체. 어떤 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통일하고, 그리고 AI와 ICT를 도시에 융합하는 시스템, 융합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예전같이 배산 임수의 도시형이 아니라 AI, ICT 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요런 도시를 오래전부터 우리 팀 주피터가 5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제주도에 실제로 한번 건설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도시 형태로 건설해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이게 뭐 현실화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시간 내서 여기 있는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느냐니까 이게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150개 국가들이 이런 종류의 협약을 다 맺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